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1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칼립스 나우. 자, 이게 주어죠. 자, 그 다음 동격으로 썼네요. 콤마 찍고. 자, 필름. 영화인데. 자, 프로듀스도 과거분사죠. 그래서 과거분사 1번. 자, 그리고 디렉티드도 과거분사죠. 그래서 과거분사 2번. 자, 이렇게 자, directed by Frances Ford Coppola까지 묶여서 필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영화냐면은 만들어지고 감독된 자, 감독이 프란체스코 폴드 카폴라에서 감독된 이 아포칼립스 나오는 동사는 본동사 gained, 얻었다. 자, widespread popularity, 의역하자면은 많은 인기, 널리 퍼진 인기 하면 좀 이상하니까요. 자, 그리고 for good reason은 좋은 이유로. 자, 그래서 reason에서 명사 형태 이유란 뜻이에요. 이유. 자, 그 영화는 자, is an adaptation. 자, adaptation 채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채택, 영화를 소설로 채택하다. 이런 걸 자, 채택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뭘 다 틀어. 저철 타고 갈 거 아니고 채택했다. 자, 채택했는데 자, 이거는 동격이죠. 그 영화는 자, 채택인데 자, 오브 뭐에? 자, 조세 콘라드의 소설 하트 오브 다크니스에 여기까지 묶이고요. 자, 관계대명사 콤마 찍었으니까 계속조용법으로 접속사 and, is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소설은 is set. 자, set이 여기서는 수동태로 set pp예요. 여기서는 의역해야 되는데 무대화된다. 자, 무대화되었는데 세워졌는데 이런 뜻이요. 자, in 아프리카 콩고에서 자, at the end of 19th century 하면 19세기 후반에 자, 하면 unlike예요. 다르게죠. 자, 뭐 원래 소설과는 다르게 소설 자, 아포칼립스 나오라는 것은 이 세트도 있어도 배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까랑 똑같이 무대화 되었는데 in 어디에서 이번에는 아까는 콩고였죠. 이번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자, during 전치사 뒤에 구 들어가겠죠. 기간의 전치사 베트남 전쟁 동안 자, the setting 세팅은 여기서는 배경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어가 time period 시간, 기간 시간의 기간과 그 다음 다이얼로그 세 번째 주어고요. 대화 자, 그럼 마지막으로 other incidental details까지 맨 마지막에 사건의 세부사항들은 까지 다르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are changed도 나왔죠. 그래서 변화되었다. 똑같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자, fundamental은 기본적인 묘사 자, 나리티브 기본적인 묘사와 이야기 줄거리겠죠. 팀, 테마 자, 테마인데 Heart of Apocalypse Now의 자, 기본적인 자, 나리티브가 저기서 주어 1번 자, 팀스가 주어 2번으로 봐주시고 복수 자, are the same 똑같단 말이에요. as는 뭐뭐처럼이죠. 자, 그 다음 those는 지금 주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복수로 받아줬죠. those of heart of darkness 하면은 heart of darkness의 뭐 narrative 묘사랑 테마들과 똑같았다. 자, boss는 자, boss는 이 둘 다 작품이요. 그러면은 소설, 영화 둘 다 둘 다 자, describe 했다. 자, 여기서 묘사했다는 거죠. 자, physical journey를 육체적인 여행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콤마 찍고 저 분사 저 리플렉팅 하는데 앞에 나오는 전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이요. 그러면은 이 육체적인 여행이 리플렉팅 반영하면서 자 반영하는데 중심 캐릭터의 정신적인 영혼적인 자 전의 여행을 자 다운 투는 뭐뭐까지란 뜻이요. 다운 어 리버 하면은 강 아래로 자 투 컴프론트는 투 부정사 부사로 목적으로 잡으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죠. 컴프런트는 만나기 위해 직면하기 위해서보다는 자 그 다음 deranged cults를 자 하면 deranged에서 범위가 벗어났으니까 정신이야 제정신 아닌 자 그냥 정신을 빼고 제정신이 아닌 돌았죠. 돌은 cults라는 캐릭터를 자 컴마 후니까 and he로 잡으면 돼요. 남자니까 cults 자 그리고 그린 자 represent 동사 대변 하는데 자 뭐로 worst aspect는 최악의 측면을 대변해줘요. 문명
예. 뭐 도라이란 말이 문명에서 만든 최고의 바이아이엔지 함으로써죠. 자, 기빙 줌으로써 뭐 함으로써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a setting 무대를 줌으로써 또 무대는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까지 관계대명사. 어떤 무대였냐면 contemporary는 동시대에 무대를 주면서 that 언제 at the time인데 시간인데 its release는 이 영화의 개봉. 자, 개봉 당시에 현대적인 배경을 채택함으로써 자,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갈까요? 좀 기네 이게. 자, audiences. 자, 관중들. 자, 관중들은 자, were able to 동사하면서 be able to 동사 원형 썼죠, 다시. 자, 그러면 경험할 수 있었고 자, 그다음 and identify도 지금 동사 원형이 2번으로 썼죠. 그래서 여기서 be able to 동사 원형이 1번. 동사원형이 2번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경험하고 확인은 아이덴티파이 구분 할 수가 있었다. 아이고. 자, with its themes. 자, 그 영화의 its는 영화의 자, themes 테마를 더 쉽게 뭐할수 있었다? 아이덴티파이하고 experience 할수 있었다는 뜻이요. 부사가. 자, then they would. 그들이 아마 했을 것보다 would have. 아마도 경험했다. 여기서 똑같아요. I would have experienced one, would have identified 생략 구조죠. 얘들. 자, 만약에 자, 그 영화가 had been 자에서 가정법 if절에 가정법 had pp 썼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썼으니까 과거에 일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죠. 뒤에 조동사 have pp가 나와있죠. 그래서 would have 여기서는 쓰자면은 experience, ence, ed 이렇게 붙이거나 혹은 identity, 아이고 스펠링 헷갈린다. fide 이 정도로 바꿔서 pp로 써줘야 됩니다. 만약 주관식 문제로 다 쓰자면은 would have pp 아마 뭐뭐 했었던. 자 만약에 여기서는 보면은 a literal adoption of the novel. 그래서 답이 요건데 literal은 문학적인 채택을 했다면 문학적인 채택이 뭐냐면은 원작을 그대로 각색했다면 받아들였다면은 그래서 이 뜻이에요. 자, source 원천인데 영원적인 원천이었다면 소설에 말도 안 되죠. 영원적이 왜 나와요? 자, faithful depiction of 베트남을 여기서 faithful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낚일 가능성이 있는데 충실한 묘사라는 뜻이죠. 베트남 전쟁이 잘못된 거예요. 자, 베트남 전쟁을 충실하게 묘사한 건 맞지만 사실상 이건 뭐예요? 소설을 각색을 잘했단 말이죠. 현대 동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비비드 드라마스티피케이션 그러면 생생한 극화인데 자, 그러면 신체적인, 물리적인, 정신적인 여행을 심리적인 여행을 심리적인 여행은 아까 저 물리적인 여행이라고 했죠, 우리 자, 크리티컬 인터프리테이션 비판인데 비판적인 해석인데 컨템포러리 시빌라이제이션 현대 문화에 대한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게 1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한번 봤고요 저 밑에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이거를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 실제 영화의 장면이고요. 저 글의 소재를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적 무대 선택과 각색을 통해 소설의 영화화를 성공한 아포칼립스 나우.